반도체 시장은 지난 14년보다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땡큐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반도체 주식으로만 복리 25% 가능. 이건 또뭔 얘기냐 하시겠죠. 저는 퀀티킹을 통해서 이제 산업 백테스트도 합니다. 일단 왜 처음에는 반도체 산업을 하게 되었는가? 반도체 산업이 지난 14년 동안에 한국에서 가장 수익이 높았던 산업입니다. 자그마치 복리 16%를 벌었는데, 이 복리 16%라는 거는 한국에 지금 반도체 기업이 116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동일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1년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복리 16%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MDD도 64%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키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어떻게 어떤 지표를 써가지고 그 116개 중에서 20개만 추리면은 그거보다 더 돈을 벌수 있었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6개월 리밸런싱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0개 종목으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150번 정도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그 D램 쪽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합쳐서 70%,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합쳐서 50%.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 왕국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자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주식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한국이 산유국은 아니지만 반도체를 통해서 거의 산유국 비슷한 존재가 된 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국뽕이야. 어쨌든 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신마법 공식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신마법 공식은 저 PBR 고 GPA 전략인데요. 한마디로 이 PBR 순위를 매기고 GPA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순위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그런 전략인데, 그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 23.5% 나왔습니다. MDD도 물론 꽤 높습니다. 네, 참고로 요 전략에 대해서는 이 퀀트로 같이 투자하자, 요 책에 보면은 제가 쓴 코리안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 전략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전략을 한국에서 썼으면은 그 백테스트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가,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묘한 홍보를 해야죠. 호호호. 자, 두 번째, 가치 지표가 전반적으로 잘 먹힙니다. 가치 지표가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퍼 PBR 이런 지표들도 있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뭐 PCR, PSR, 분기 퍼르 그 EV/EBITDA 4 이런 것들도 있는데, 7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잘 먹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 14년 동안에는 이제 PCR 지표가 그나마 가장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요 7개의 각각 순위를 매겨 가지고 그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20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은 복리 21.8%.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MDD가 굉장히 높은 거는 흠이기는 한데, 자, 돌아가 보면은, 자, MDD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산 배분을 할때 주식 비중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47번 영상 한번 보시고요. 네, 또는 11월, 4월에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퀀트로 같이 투자하자, 요기에도 그 여러 가지 가치 지표가 나오고 어떤 지표가 가장 낫나 뭐 이런 배틀을 합니다. 요 책에서는 요 EV/EBITDA 지표가 이겼거든요. 근데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요 지표보다는 PCR가 좀더 나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 수익이 좀 높았습니다.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순이익 대비 배당을 얼마나 주는가. 한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별로 안 주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배당 성향이 30에서 70%, 그러니까 한국치고는 상당히 많은 기업,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따져보니까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29.5% 나왔다, 이런 걸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116개 반도체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30에서 70% 되는 기업이 보통 매년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5개에서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기적으로 유의미한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주식들도 3월, 4월에 배당을 주겠지. 생각만 해도 기쁘다. 호호호호. 어쨌든 네 번째 전략, 변동성이 적은 기업의 주식이 짱입니다. 주가 변동성 그리고 베타가 낮은 기업들이 좋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 베타, 이것도 제가 각각 순위를 매겨가지고 평균 순위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복리 23% 정도로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Not bad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low vol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역시 분기 성장은 짱짱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전 동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를 QOQ라고 하고 쿼터 온 쿼터고, 전년 동기 대비가 YOY, 예온 예야라고 하는데 둘다 좋습니다. 보시면은 복리 20% 넘어가는 전략들이 꽤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그
그 성장 6인방, 그러니까 요 6개 지표들의 순위를 내가지고 평균 순위를 매긴 요 성장 6인방을 보면은 복리수기 23%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아, 요거는 YOY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영업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많이 성장한 이제 그런 기업들만 모아서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복리 24% 정도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도 not bad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콤보 전략이 좀잘 먹혔습니다. 변동성 베타 이게 50%, 그리고 6대 콤보 지표로 50%, 이렇게 비중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이제 평균 순위를 매기고, 얘네들의 평균 순위를 매겼는데, 얘네들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중을 좀더 크게 뒀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복리 27%, NDD 60%,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NDD 60%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거를 11월, 4월에만 투자를 해봤더니만, 복리 수익은 좀 줄었습니다. 27에서 24%로 줄었는데, 그 대신 NDD가 60%에서 26%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50번 백테스트를 하면은 실망하는 순간도 많죠. 아, 이 지표는 안 먹히네. 젠장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가격 모멘텀 역추세 전략 다 꽝이었고요. 수급 지표도 다 꽝이었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뭐 그냥 그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도 하고 가치 지표도 좋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봐서 뽑아봤더니만 시너지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요약을 하면은 반도체 시장은 지난 14년보다 주가 지수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땡큐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버는 방법이 중요하죠. 복리 16%로 더 버는 방법. 보니까 이제 가치 지표, 싼 놈들이 역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주식이 천천히 움직이고 촐딱거리지 않는 좀 근엄한 조선 양반들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진국이었고요. 그리고 성장성, 분기 지표가 개선된 놈이 역시 장땡이었습니다. 자, 콤보 전략은 그럼 3개가 나오죠. 가치 지표, 변동성, 성장인데, 이 성장 변동성 전략이 복리 27% 정도 나왔고, 가치 변동성이 복리 25%인가 정도 나왔고, 성장 가치가 복리 22%인가? 뭐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 반도체 만세라고 외치고 요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